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오늘 제가 팔랑팔랑 거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저 자주 다니는 농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왔는데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전혀 없어서 촬영하면서 녹음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요즘 잘 못 돌아다녔잖아요. 다리가 불편해서.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저희 큰딸아이가 주말마다 하는 무슨 활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로병원 같은 데서 조금 이렇게 봉사 같은 거를 해요. 근데 요번 주에는 1시간짜리 봉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다 주고 집에 갔다 오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간이고 이래서 주변에서 이제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마침 또 있네. 내가 좋아하는 이 농원이 근처에 있어서 여기서 잠깐 시간을 한 30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들렸어요. 사실 뭐 차에서 쉬어도 되는데 굳이 여기를 또 나온다 내가. 아유. 아 제가 요즘 한참 못 돌아다녔잖아요. 뭐 근질거리기도 하고 아 여기 오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들렸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다리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안 흔들리게 천천히 걸어도 뒤뚱하는 게 있네요. 요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암튼 제가 너무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거 다육이 코너가 여기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좋아 좋아. 일단 제일 작은 사이즈의 다육이. 주말 아침이라 그런가? 오늘은 별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사이즈가 한 3불 정도? 한국 돈으로 뭐 택스까지 다 해서 한 5,000원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조금 큰 사이즈들 있어요. 여기 박쥐란도 있고 어? 못 보던 다육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데는 국민 다육이가 있다면 여기는 약간 신상 다육이가 많이 나와 있는 곳이거든요. 어, 근데 저 이거 직감적으로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천국의 계단이라는 식물 같은데요. 일단 가격을 한번 봐야겠네요. 가격이 15불. 와, 세네요. 한국 돈으로 한 18,000원 정도 되겠어요. 이게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천국의 계단이라면요 나중에 줄기가 진짜 계단처럼 이렇게 꺾여서 자라거든요. 정말 신기하게 자라더라고요. 저 이거 구독자님께서 이름 찾다가 가르쳐 주신 식물인데요. 임미호님 이거 저 천국의 계단인 것 같아요. 제가 본 게 그쵸. 암튼 그때 이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박쥐란. 아 이것도 한 17불 정도 하네요. 16불 90. 그럼 한국 돈으로는 한 2만원 돈 하는 거예요. 요만한 게. 근데 요게 또 한국 들어가면 엄청 비싸지겠죠? 어머나 여기서 또 왜 치우고 있니 이걸. 아 진짜 내 것도 아닌데. 아 요것도 이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 이거 염자 같은데요. 또 새로운 신품종이 나온 것 같아요. 색깔 참 오묘하네요. 그렇죠? 아, 이거 노란색 금인가요? 염자금? 한국에 벌써 나와있나? 암튼 제가 이곳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신품종 이런 건 잘 모르지만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찾아보면 요 신품종들이 이렇게 작게도 나와있어요. 이거는 한 3불쯤? 되는 사이즈고요. 요 위쪽에 큰 게 있네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한 5불쯤 되는 사이즈인데요. 네. 요렇게. 요게 아까 봤던 그 금땡이. 아, 이거 색깔 참 묘하긴 하네요. 자, 계속 둘러볼게요. 이거 펜슬 선인장이라 그러나? 한국 이름들은 아직 잘 몰라가지고요. 아 저는 요즘에 이렇게 프릴 달린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 위쪽에도 보면 요거는 한 19불 99, 한 20불 정도 되는
한국 돈으로는 한 2만 5천 원쯤 되겠네요. 와, 색깔도 이쁘고 프릴도 그냥 너무 이쁘네요. 아, 전 이렇게 큰게 좋더라고요. 옆에 얘는 또 어떻게 생겼나?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얘는 또 특이하게 생겼네요. 얘는 이름이 뭔가? 여기는 이렇게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예, 답답하긴 하죠. 아유, 예쁘다. 이렇게 프릴이 많은 거, 프릴이 적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종류별대로 쫙 있습니다. 아, 이게요. 다육이가 한국하고는 조금 용도가 다른 게, 한국은 하나하나 이름표를 달아서 화분에서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LA는 기후가 좋으니까 그냥 가든에, 원예용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도 크고. 그래서 이름표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놓지를 않아요. 물론 해놓는 것도 있고요. 이게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켰거든요. 요게 뭐냐면, 다육이 모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심겨져 있는 거는 새덤인데요. 이게 정원에 잔디 대신에 깔려질 새덤 종류를 이렇게 모판처럼 심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 판을 이제 군데군데 나눠서 심든 요거를 잔디 대신에 까는 건데요. 요거 한 판에 한 13불쯤, 뭐 여기에 택스 붙고 환율까지 하면 한 15,000원이 훌쩍 넘겠네요. 이렇게 종류별대로 이렇게 잘 자란 꽃들 피는 이런 모판도 있고요. 얘가 새덤인진 잘 모르겠네요. 아, 새덤 같아요, 얘도. 새덤 종류고요. 뭐 옆에도 여기도 새덤 섹션이네요, 여기가 다. 아무튼 이런 걸로 해서요. 잔디 대신 여기는 새덤을 깔기도 합니다. 한국이랑 참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LA는 겨울에도 따뜻하니까요. 지금 여기가 다 잔디 대신 그 정원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식물들로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모판으로 나온 거는 넓은 데를 이제 메꿀 수 있게 잘 퍼지는 애들로 모아놓은 거죠. 진짜 이것만 봐도 한국이랑은 전혀 다육이의 쓰임새가 다르죠. 저는 요것도 처음 보는데, 혹시 저만 처음 보는 거고, 한국인 이미 다 국민 다육이로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저 이런 거, 처음 보는 거나 신기한 거 있으면 막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와, 생긴 거는 펜슬 선인장 같은데, 꽃이 정말 이쁘네요. 보이실까요? 이런 꽃이 피네. 원래 제가 알고 있는 펜슬 선인장은 이런 꽃안 피거든요. 매번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항상 개량종들이나 신품종들이 나와요. 그쵸? 한국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기는 울타리 쪽 섹션이에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네요. 한 32불쯤. 그래서 등치도 조금 커요. 이런 걸로 울타리 쫙 쳐놓으면 진짜 이쁘긴 하겠네요. 여기 꽃기린도 있고요. 얘는 뭐지? 처음 보는 애예요. 얘도 신품종인가? 이름이 아, 가스테리아. 이거 한국에서는 자보? 자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자보는 원래 이렇게 희끗희끗한 무늬가 있는데 얜또 무늬를 뺐네. 아, 요거는 당인이에요. 당인 꽃핀 거. 와, 되게 크죠? 여긴 당인도 뭐, 미국의 흔한 당인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거. 요렇게 모듬 심게 해놓으니까 진짜 이쁘네요. 이게 다몇 송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열 송이 훨씬 넘는데요. 얼마쯤 할까요? 가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한 20불 정도 되네요. 요거 한 팟에. 한 2만 5천 원쯤? 이 눈퍼렁의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한국에 계시니까요. 제가 한국 실정은 잘 모르지만, 또 미국하고는 어떤 게 다른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 자주 오는 단골 가게를 한번 들려봤습니다. 직원이 워낙 자주 오니까 뭐 찍으라고 해서 촬영도 마음 편히 했는데요.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어떤가요? 더 비싼가요, 여기가? 더 싼가요? 아, 그리고 제가
제라늄 신품종인 것 같은 거를 또 찍었거든요. 네. 엄청 궁금하시죠? 그런데 지금 구독을 누르셨을까요? 안 누르셨을까요? 지금 눈퍼렁 구독해 놓으세요. 제가 금방 편집해가지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LA 제철 꽃 소식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